살짝 예, 네. 살짝 공만 잘 쳐내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트리블링이 먼저였습니다. 네. 안양의 박성근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근 직접 돌파. 그러나 조한상이 네. 수비를 좀 제대로 해줬고요. 디오드 네, 팀의 수비력이 상당히 좀 돋보이죠. 네. 네. 공간을 예, 잘 메꿔가면서 예, 스위치 패스 좋았고요. 정지훈 네.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트래블링. 네. 조금은 급해 보이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심판 동작 하나하나에 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디오드 선수들은 조형적인 어라운드 플레이를 해줘가면서 공격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어떤 그 수비에서 짜임새가 공간을 그 엘리베이터드 패스라고 하죠. 네. 공간을 메꿔가는 능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예, 좋은 지금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DOD 김명성의 슛이었는데요.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판매, 정지훈. 네. 판매 안양 선수들은 좀 개인기를 위주로 한 플레이를 좀 하고 있죠. 네. 네. 정지훈 들어갈 때 짝소리가 날 정도로 파울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라 네. 좀 끊어가는 타임이 많아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정지훈의 네. 자유투.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지훈 선수가 거의 공격의 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7번과 예, 그 47번 선수의 돌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 정지훈 선수까지 이어지는 어떤 공격 라인이 좀 살아야지 예, 득점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정지훈의 자유투로 1대1로 균형을 맞췄고요. 자, 여기서 또 파울이 나왔습니다. 귀엽죠? 네. 네. 확실히 FW는 얼굴들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네. 안양의 공격. 네. 박성근. 그렇죠. 돌파가 중심이 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예, DOD 팀이 예, 어떤 그 뒷공간을 메꿔내는 능력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돌파가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귀엽게 아. 김명성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네. 어. 리버스 레이업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성근의 득점 2대1. 볼 시스가 높여졌죠. 네. 예, 볼이 떨어지면 정확히 파악을 했고요. 예. 김명호가 공을 놓치면서 공격권 안양 쪽. 그러니까 농구 전략 전술 관련해서 볼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선수들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어떤 그 전략과 그 스크린을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좀 높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전에 정준의 득점이었고 이전에 네. 일반부와는 비교가 좀 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어린 학생들에 비해서 경기 운영이 참 침착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스크린 플레이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김명호가 베이스라인 타고 네. 조한상에게 전달. 그러나 12초 끝을 알리는 부적을 올렸습니다. 네. 안양의 공격. 네. 어쨌든 안양의 그러니까 뭐 가드 뭐 가 전형적으로 약간 가드 선수 스타일들로 보이는데요. 예. 돌파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지금 보시는 예. 정지훈 선수죠. 네. 정지훈 선수가 상당히 저돌적이거든요. 네. 네. 뭐 하드웨어에 비해서. 하지만 예, 어떤 자세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뛰어나 보입니다. 4대1을 만들고 있는 정지훈 점프슛 들어갑니다. 김명호의 득점. 네. 4대2. 우태호가 왼쪽에 박성근에게 전달. 박성근 득점. 네. 5대2. 네. DOD 선수들이 이제 좀 수비가 아무래도 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성근 예, 스피드도 좋고요. 다시 잡고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박성근. 오른쪽에 우태호. 우태호 한 명 앞에 두고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우태호 리바운드. 패스죠. 아, 예. 그리고 뱅크 슛. 패스 선택을 했는데 예. 스코어는 6대2. 그리고 DOD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양 선수들은 어떤 신장에서 우위를 좀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에이스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정재현 선수가 어떤 농장에서도 슈팅을 좀 성공을 시켜주는 뭐 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이긴 합니다만 안양이 DOD를 좀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그렇죠.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그 장면도 예. 사실 링까지도 던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예. 어려운 그, 자세였는데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여유롭게 골까지 성공했던 우태호 선수의 모습까지. 어쨌든 뭐 지금은 6대2로 안양이 앞서고 있는 건 예, DOD에 비해 안양팀이 어떤 난전에서의 시스템이 깨진 이후에 난전에서의 해결 능력이 좀 DOD 팀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DOD는 지금 신체 조건이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낮아 보입니다만 네. 2점 슛 능력이 그렇죠.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김용호의 득점. 네. 그런 능력을 좀 살릴 필요가 있겠죠. 네. 박성근. 네. 지금도 예, 다 같이 서 있는데 예. 박성근이 아, 골 네. 밑에서 3명 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은 외로워 보였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투맨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왼쪽에 윅사이든 선수들은 쳐줘줘야 공간이 좀 생기는데 네. 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박성근 선수가 파울을 했었고요. 네. 두 개째 파울을 범하고 있는 안양.
어쨌든 그 3x3의 수비의 어떤 핵은 공격과 똑같이 약간 트라이앵글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네. 볼을 중심으로 트라이앵글 형태를 유지하면 일단 돌파까지는 주지 않은 게 높은데 안양은 이번에 그것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엔 돌파를 줬고 과정에서 파울을 했고 자유투를 허용했네요. 네. 김명우의 자유투까지 이어지면서 6대5 한 점 차. 추격해 나가고 있는 DOD 안양 정지훈. 아, 예. 어려운 자세였는데요. 정말 저돌적이죠. 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저런 동작으로 이제 파워를 많이 얻어낸 경험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 좀 무리하지만 예.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명호 뒤쪽으로 빼줍니다. 김명성 골 밑에서 두 명 사이 리바운드. 김명호 김명성. 아, 예. 외곽으로 빼줍니다. 네. 던지지 않고요. 그리고 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양의 볼. 시도도 예, 시도들은 상당히 좋았는데 득점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태호의 네. 2점 슛도 불발 조금 길었어요. 급했던 DOD. 그렇죠. 정동현 선수였고요. 안양의 볼. 왼쪽 우태호 포스트업 이후에 돌아서면서 슛. 변화 반칙. 자유투 얻어내고 있습니다. DOD도 이제 팀 파울이 4개째입니다. 그렇죠. 파울 관리해야겠고요. 네. 자, 이 경기 이후에는 이제 오픈북 결승 펜타곤과 네. 팀 이름이 2 곱하기 2는 4라고 합니다. 아, 예, 그런가요? 네, 팀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 네. 네, 이 두 팀과의 결승전 오픈북 네. 결승전도 이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대5 한 점 뒤져 있는 DOD의 공격. 공격 리바운드 잡을 때 터치아웃. 공격권은 DOD. 착각은 2초 남았습니다. 김명호 그대로 던집니다만 블락샷 성공을 했고요. 안양의 볼. 시간 흐르고 있습니다. 정지훈 스크린 걸어주고 두 명 사이 여기서 파울. 아, 정지훈 선수는 상당히 정말 저돌적인 모습이 네. 뛰네요 진짜. 네. 두 명이 있어도 네. 뭐 아랑곳하지 않고 돌파를 그렇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밸런스가 좀 무너지더라도 네. 예, 자신이 없던 그 득점 센스에 따라서 예, 상당히 예, 득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투까지 얻어내고 있는 정지훈 선수.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공격권은 다시 한번 안양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OD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경기 끝까지 정지훈 선수의 저 어떤 이제 옛날에 뭐 SBS 선수였죠. 에드워즈 선수 같은 네. 좀 막슛을 어떻게 좀 막아냈느냐가 예, 승리의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반칙을 범했어요. DOD가 어느덧 그렇죠. 팀파울이 5개째 그리고 네. 자유투. 네. 저 스텝을 엇박자로 치고 들어가서 일단 올려는 놓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신장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파울을 하지는 맞기가 쉽지가 않은데 파울을 하자는 맞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연이어서 지금 파울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DOD가 네. 이제 6개의 파울을 범했고요. 그렇죠. 7개 파울부터는 팀파울이 적용되겠습니다. 네. 자유투 들어가면서 네. 스코어 8대5. DOD의 반격. 김명성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명호 베이스라인 타고 정동현 그대로 던집니다. 아, 그러나 김명성이 마무리를 했어요. 8대6 두 점 차. 정지훈 우태호 왼쪽 외곽에 박성근이 있는데요. 우태호가 일단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좋았습니다. 지금도 보셨지만 좀 왼쪽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육사에 있는 선수들이 공간을 좀 내줘야 저런 돌파의 길이 생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계속하고 한다라고 하면 예, 좀 더 좋은 예, 플레이가 될 것 같네요. 슈팅 정확도가 18세 이하 선수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네, 좋아요. 그렇죠. 정지훈 외곽으로 전달. 박성근 샷클락 5초. 바운드 패스 우태호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예. 10대7. 예, 안양 선수들이 조금씩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김명호, 네, 김명석 블락샷 정지훈. 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2점 네.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리바운드 이후에 바운드 패스 네. 백코트 그리고 2점 김명호 짧았습니다. 멋있게 살렸는데 좀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할 필요가 있죠. 우태호 2점 들어갔어요. 깔끔했습니다. 12대7. DOD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지훈 그대로 던지는데요. 길었죠. 우태호가 쫓아가요. 네, 힘이 남았습니다. 네. 이번에 DOD의 찬스. 김명호가 던지는데요. 길었습니다. 정동현
김명호 선수는 슛을 던질 거면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던져줘야 네. 수비의 방해를 안 받을 거 안 받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의 선택이 좋지 못했네요. 자, 우태우가 먼 거리에서 던졌습니다만 짧았고요. 바운드 패스 스틸 성공. 박성근 가운데 정지훈에게. 경기 운영 잘 하고 있는 안양. 정지훈이 두 명 사이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는군요. 수지가 있어요. 13대 7. 김명성, 김명호에게. 김명성 스크린, 김명호 본인이 직접 득점인 정마치. 네. 김명호 선수도 분명히 좀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자, 자유투 전에 이정현이 좋았죠. 네, 안양에. 화면 그 안양 선수가 화면 왼쪽 바깥에서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돌파가 시도가 됐던 거고요. 아, 이정현은 또 정지훈 선수의 또 그거죠. 네, 블락샷까지. 네, 드라이브 한번 막아내고요. 네. 네, 좀 다시 따라가서 블락샷까지 해주는 정지훈 선수의 그 활동량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3대 8 5점 차. 남은 시간은 2분 40초고요. DOD가 자유투를 얻었습니다만 DOD는 이제 팀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안양은 뭐 정지훈 선수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명호의 자유투. 추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 김명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안양 쪽. 외곽으로 전달 정지훈. 이경민이 돌아가죠. 정지훈. 아, 네. 아, 이경민과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네. 이제 예, 좀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 좀 도드라지고 있죠. 네. 네. 13대 9 넉점 차. 본인이 직접 돌파. 마지막에 정동현이 공을 건드렸습니다만 네. 공격권은 DOD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드라이빙 과정에서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볼을 킵하는 기술이죠. 네. 마지막 스텝 받고 볼을 잡고 올라갈 때 상대팀들이 많이 친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을 어떻게 좀 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좀 이슈로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먼 거리에서 2점 짧았고요. 리바운드 우태호. 이제 2분 남은 경기 상황. 이경민. 이경민이 그대로 던지는데요. 짧았습니다. 김명호 잡고 던지지 않아요. 여유있게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 밑에서 풋백 플레이 성공하는 TOD 13대 10 석점 차. TOD가 조금 더 집중력이 나아 보이죠. 예, 지금 들어오면서는 정지훈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갈 때 라인 크로스. 예. 공격권은 TOD 쪽. 네. 부싱이라고 얘기를 해보는데 네. 밀지 않았느냐라는 항의를 해봤던 정지훈 선수였습니다. 네. 공격권 DOD. 김명성 외곽으로 전달. 김명호 페인트 동작 이후에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13대 11 두 점. 예, 지금 뭐 김명호 선수의 집중이 상당히 좋죠. 예, 후반으로 오면서. 예. 정지훈 1분 20초 남았을 때 다시 한번 이번엔 자유투만 얻어냈습니다. 예. 정준 선수는 뭐 잡으면 뭐 골 아니면 자유투네요. 네. 이제 자유투 두 개입니다. 팀 파울에 네. 걸려있는 DOD. 네. 1분 17초 남았고요. 김명호의 돌파였고요. 네. 아, 좀 어려운 동작이죠. 네. 네. 정지훈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이제 뭐 마지막 우승을 결정짓는 그렇죠. 포인트샷이기 네. 때문에 좀 긴장이 될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3골을 더 넣는다고 하면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 네. 2구 들어가면서 네. 14대 11. 네. DOD 2점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겠죠. 네. 석점차 DOD. 아, 어려운 자세 네. 김명성 잡을 때. 네. 자, 일단 넘어졌습니다만. 자, 심판이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얼굴 쪽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정지훈, 박성근 선수, 우태우 선수까지 김명성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김명성 선수가 잡을 때 팔꿈치로 네. 좀 맞았네요. 정지훈 선수의 네, 팔꿈치 맞았습니다. 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엘보가 농구에서는 엘보가 상당히 위험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눈이 좀 찢어지는 경우도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네. 우태우 돌아서면서 슛. 아, 수준급의 슈팅력을 예,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우태호. 쉽지 않은 턴어라운드 점프였죠. 턴어라운드 페이드어웨이 점프였죠. 네. 네.
본격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어렵습니다. 예. 15대 11 넉점 차 DOD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안양이 잡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벌면서 여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 안양. 네. 정지훈 4초 3초 그대로 던집니다. 2점 들어갔습니다. 위닝샷이 될 것 같습니다. 17대 11 정지훈 선수는 뭐 그냥 예, 슈퍼에이스네요. 슈퍼에이스. 예. 왼쪽으로 전달할 때 아 이것도 호비 받지 않으면서 네. 우태우의 모습이었고요. 두 명 사이에서 아, 어렵게 네. 슈팅 턴어라운드에 개구리 점프를 더해서 네. 네. 그리고 정지훈의 2점 슛까지 아, 그렇죠. 이제 경기 시간 20초가 네. 남았고 샷클락은 네. 5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안양이 우태우가 이것마저 아. 득점을 성공했고요. 18대 11 네. DOD 안양이 아. 뭐 마지막에 하드캐리 합니다. 네. 네. 6초 정도가 남으면서 18세 이하 경기는 안양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골을 성공시키면서 19대 11 안양이 DOD를 꺾고 오픈부 아 U18부 우승을 네,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지금 화면에 비치는 정준 선수가 팀장의 60% 이상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예, 완벽한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오픈부 결승 펜타곤과 2 곱하기 2는 4 네. 네, 참 팀명이 특이한 두 팀의 그렇죠? 경기 잠시 후에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거의 20여 개의 팀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온 DOD와 안양의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정지훈의 자유투로 1대1로 균형을 맞췄고요. 여기서 또 골이 났습니다. 공간을 메꿔내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돌파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기억이 좀 보이는데요. 돌파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지금 보시는 예. 정지훈 선수죠? 네, 정지훈 선수가 이게 DOD를 좀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이고요. 예. 사실 타고 들어갑니다.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우태우 리바운드 진짜? 아, 그리고 뱅크 슛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어려운 네, 자세였는데요. 그렇죠. 그런 공부하고 네. 여유롭게 골까지 야, 공간이 좀 생기는데 네. 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박성근 선수가 파울을 했었고요. 두 개째 파울을 거머쥐었고요. 네. 골을 중심으로 트레이너 형태를 유지하면 일단 도착할 있습니다. 정지훈 스크린 걸어주고 두 명 사이 여기서 파울. 정지훈 선수는 상당히 정말 자극적인 모습. 네. 왼쪽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육사진 선수들이 공간을 좀 내줘야 저런 돌파의 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김명호, 김명석 블락샷 정지훈. 네. 신호가 됐던 거고요. 아, 이 정도 정지훈 선수의 또 뭐죠? 네, 블락샷까지 네, 드라이브 한번 막아내고요. 네. 자꾸 던지지 않아요. 여유 있게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 밑에서 풋백플레이 성공하는 DOD 네. 13대 네, 13. 일본인데. 네. 밀지 않았냐라는 항의를 해봤던 정지훈 선수였습니다. 김명호 페이트 동작 이후에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13대 11 두 점. 네, 지금 뭐 김명호 선수. 김명호의 돌파였고요. 네. 아, 어려운 동작이죠. 네. 네. 눈이 좀 찢어지는 경우도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네. 오태우 돌아서면서 슛. 아~ 수준급의 슛중률을 네. 보여주지 않으면서 오태우의 모습이었고요. 두 명 사이에서 어렵게 슈팅을 거두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골을 성공시키면서 19대 11 안양이 DOD를 꺾고 오픈부 U18부 우승을 네.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